황매산 철쭉군락지 왔습니다. 꽃이 안 폈어요. 입구 쪽에만 이렇게 좀 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 우회까지 올라가 볼게요. 내일부터가 축제 기간인데 꽃이 이렇게 안 피어서 어떡하죠? 오는 분들 실망하게 생겼네. 그렇지만 조망이 너무 멋있고 예뻐요. 아, 조금 덜 피어서도 이쁘긴 하다. 이 정도면은 얼마나 있어야 필까요? 일주일 후? 아, 너무 안 피었다. 쭉 보세요. 이 아래 입구만 이렇게 좀 폈습니다. 저 오에도 다 철쭉 군락지인데 꽃이 없네요. 꽃이 하나도 없어요. 붉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아직도 멀었네요. 여기가 만개하면 굉장히 이쁜 곳인데 지금 안 피어서 그럭저럭해요. 그래도 나름 이뻐요. 이 연두색이 많아서 진짜 이뻐요. 꽃보다 더 이쁜 연두색입니다. 아쉽긴 하다. 이게 제일 많이 폈네요. 주먹만 봅시다. 싱그럽다. 꽃이 없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아유, 너무 이쁘다. 여기는 농산물이네. 아, 이건 가죽인가? 가죽이에요, 이거는? 아니, 여름 들어갑니다. 여기 신품종인데. 아니, 이거. 여름 들어, 그러니까. 어머. 한 마리 보시고 굉장히 맛있어요. 향도 좋고 아삭함도 좋고. 그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한 마리 10,000원입니다. 아 500g 500g 520g 500g이 나서 찍어 드셔보세요. 오 살이 기네. 이는 이렇게 초장에 데쳐갖고 초장 찍어 드셔도 맛있고요. 사장님은 초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시래기도 있고, 전구지도 있고, 뭐구도 있고.
옷차림을 보니까 직접 농사지어서 가져오신 분들 같아요. 장아 신고. 집에서 가져온 농사입니다. 마늘. 이거는 뭐예요? 연근. 아, 연근을 말리면 이런 색깔이가 나요? 쪘거든. 아, 찌셨구나. 생거를 말리면 바삭바삭 바삭이거든. 그러셔요. 이걸 튀기는 게 그림 맛이더라고. 아하. 엄마 또 버섯이네. 네. 표고도 마트에 100g에 말린 거 11,000원 많이 쓰는데. 여기는 뭐지? 아래 조금 많은데. 사람으로. 벌써. 그건 뭔데? 찰떡? 쌀떡? 쌀떡이. 서울에는 이마트 같은데. 커피숍도 있고요. 화장실이 여기 계단 아래입니다. 스낵 코너도 있어가지고 좋으네요. 좋대요. 먹어도 준비 안 해가지고 아직 되겠어요. 전망 좋은 데서 먹을 수 있네요.